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강령술사가 새로 나와서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소환수들? 이게 강령술사의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하수인이 많으면 어그로가 덜 끌리기 때문에 생존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소환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이 빨리빨리 소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패시브를 따로 소환수 쪽으로 찍어주지 않아도 진행이 아주 깔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디아블로 4 해보니까 일단 고어한 분위기도 그렇고 사운드가 너무 찰져서 없는 타격감마저 있는 느낌이 들고요. 강령술사 너무 잘 빠졌는데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창하고 시체 폭발을 번갈아서 사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괜찮아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스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전부 강령술사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뼈파편 찍어줘서요. 이제 취약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뼈창 이용해 주시고요. 이때 불과 사이에 뼈창 찍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초자연적인 뼈창 찍어주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계속 평타를 치면서 취약을 띄우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노리셔도 돼요. 저는 그래도 딜을 조금 올리고 싶어서 올려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뼈창 자체 딜량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져갔고요. 왜냐면 특정 고유템이 있으면 뭐, 여기는 피 안개를 이용해서 뭐 빌드를 한다던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뼈창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잘린 살점을 통해서 시체를 계속 생성해 줍니다. 이때 뼈창 보면은 행운 적중 확률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시체를 계속 생성해 주죠. 여기 있는 수확, 그리고 동력. 이걸 이용해서 정수를 계속 펌핑해 줍니다. 그래서 다 차면 다시 뼈창 써주고, 그래서 번갈아서 계속 상황에 따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병 시체 폭발까지 찍어줬고요. 여기는 동력까지 전부 다 찍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피해 증폭. 이 옵션이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노화 하나 찍어줘서 공격력 감소 해줍니다. 그러면 생존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여기는 뼈 폭풍 나쁘지 않은데요. 이 스킬창 들어가는 게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골렘을 빼고 이걸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골렘이 이제 도발도 걸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는 1분마다 쓸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구간이면 좀 골렘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여긴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망자에서 해골전사. 여기는 시체를 생성해주는 수확자 찍어줬고요. 여기는 냉기. 이제 빙결을 시켜주거나 이제 취약을 걸어주겠죠. 그리고 골렘. 이제 시체. 전부 다 시체 관련된 걸 많이 찍어줬습니다. 간단하게 아이템은 뭐 해골 마법학자, 뭐 해골 전사 올려주는 거 있고요. 소환된 하수인들 버프 시켜주는 옵션 몇개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진 않고요. 이건 아니죠. 자, 뭐 별거 없어요. 그나마 좋은 건 시체 소모 시 피구슬 생성. 이게 뭐냐면 이제 시체 소모했을 때 피구슬 쬐끄맣게 나옵니다. 이 물약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유지력이 좋아서요. 만약에 이 옵션이 있으시면 이 노드에 있는 수혈 이거 좀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환수가 많이 죽어서 소환하기 짜증난다 하시면은 이제 피굿을 생성해서 그걸 먹어주면 소환수도 같이 피가 차게끔 해주는 그런 패시브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사냥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던전은 뺑뺑이 돌아서 고유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각인할 때 쓰기 위해서 돕니다. 처음에는 분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판매를 해서 좀 골드를 많이 모아서 위상을 좀 만들어 놓는데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처음에는 저주를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골렘으로 좀 도발 걸어주시면 되는데 좀 위험한 상황 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발 걸리면 애들이 모이거든요. 그때 뼈창을 날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서 도발 걸어주신 다음에 뼈창 이렇게 날려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상자는 항상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보라색 표시로 게이지가 변하면 그게 이제 취약 상태인 거거든요.
그때는 뼈창을 좀 날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뼈창을 많이 쓰다가 정수가 없다 이러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패시브를. 그래서 이렇게 정수가 많이 많이 찹니다. 여기 있는 기분 나쁜 수확 때문에 그래요. 자, 치약 걸렸으니까 뼈창 날려주시고. 자, 좀 덩치 큰 애들이 있으니까 도발도 걸어주시고. 자, 이렇게 시체 폭발도 몹이 많을 때는 한 번씩 써줘서 좀 광역 딜 노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뼈창도 결국은 일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중구난방으로 몹이 많이 붙었을 때는 시체 폭발을 써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평타를 이용해서 취약 상태 만들어주시거나 호환수가 취약도 거니깐요. 좀 취약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본기 하나로만 얘 취약을 걸기는 조금 잘 안 뜨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진행이 그렇게 문제 있진 않죠. 뭐 특정 고유템을 파밍 해가지고 어떤 특정 빌드를 하면 그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은 베타라서 이제 25까지밖에 못 키우잖아요. 그래서 파밍해서 이런 빌드 저런 빌드 해볼 수 있는 거고 정식 오픈하면 이제 액트를 쭉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뼈창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디아3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령술사 하면 또 뼈 관련된 스킬들이 생각이 많이 나서 이 뼈창을 골랐습니다. 배짝에서 고유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걸어주시고 시체 폭발로 정수 채워주시고. 아유, 이렇게 고유템이 잘 나오나요? 근데 이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자, 그럼 저주 걸고 도발 걸고 치약 걸렸으면 시체 폭발 무더기로 쏴주시고요. 와, 진짜 이거 강령술사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해봐야 됩니다. 드루이드 할 시간에 전 강령술사를 좀 더 재밌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거든요. 아, 이제 저는 파티 플레이로 같이 했는데 그 파티원분은 이제 드루이드가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환수도 끌고 다니면서 또 친구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둥에서 계속 몹이 나오는 경우에 1분 동안 이제 방어를 하는 건데요, 이제 이걸 클리어하게 되면 은화를 줘요. 그래서 도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은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유템도 많이 파밍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이, 근데 왜 이렇게 잘 나오죠? 미쳤네. 그리고 이럴 때 특히 시체 폭발이 좋은 것 같아요. 시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이렇게 사냥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스무스하게 진행이 가능하니까 꼭 한번 소환수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지금은 25레벨까지라 좀 소환수로도 제가 다 찍어보고 했는데도 좀 잘 죽기도 하고 딜이 확연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좀 그 패시브 쪽은 노리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레벨이 오르고 좀 중요한 옵션들이 많이 보인다면 이제 소환수 쪽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강령술사 간단하게나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강령술사가 아니라 강력술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라그나 게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박.